제가 머리를 자른 이유가 되는 촬영이 내일이랑 내일 모레 있는데, 서귀포에서 촬영이 있는데,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서 저는 하루 전날 새벽 촬영이니까 미리 근처에 와서 하루 자고 내일 4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. 저는 일찍 자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. 4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챙기고 갈 거예요. 아이, 목이 잠기네. 와, 이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지금 촬영 장소에 왔는데, 분주하고 이제 촬영 준비가 맞춰지면 부른다고 하니까 대기 중입니다. 춥네, 근데 이제. 이거를 좀 브이로그에 넣고 싶은데, 촬영이 일단 방해되면 안 되니까,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촬영하고, 내일 촬영은 면세점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끄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진지하게 뭐가 이렇게 났어? 아, 큰일 났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내일 뵙겠습니다. 두 번째 촬영이 있어서 가는 중인데, 지금은 7시 10분입니다. 6시 반에 일어나서 챙기고 가는데, 물론 영상 사진만 찍어봤지, 제 개인 유튜브 말고 그런 어떤 영상 CF 같은 걸 찍는 건 처음이라서 어색하긴 하거든요.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옷이에요. 아직까지 뭘 입어야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. 이제까지 찍었던 촬영 중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, 이번에. 찍기 전부터. 보통 촬영이라고 하면 이미 정해져 있고 가서 거기서 준비해 준걸 입고 찍거나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
뭐 내가 준비해야 돼. 뭐지? 지금 메이크업 하는데 도착했고요. 지금은 7시 13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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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들. 이거를 입고 이거는 나 사겠지 뭐. 한두 개 남은 것 같아. 근데 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. 카메라 그 설정에서 조정해낼 수 있어. 느낌이 완전 그 액션캠? 이거 이거 달아서 아이폰에 반각이 있긴 하거든? 반각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한 일에 따라서 인사하신 거예요? 오늘 소감 힘드네요. 왜 안 끝나죠? 웃는 게 제일 어려워. 촬영 마치고 이제 나갈 거예요. 구경도 못했네. 뭔가 공항 들어와서 좋긴 한데 아쉽다. 시간이 중요해져 있나 보지? 4분 안에 나가야 되니까. 비행기 타는 것도 가시는 건 인터넷 내가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